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된 저는 정주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원준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를 경영학적 접근에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불행하려고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주변에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도 많이 있고, 성공한 친구도 있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쌓은 친구도 있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번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왜 많은 성취를 이루고, 많은 성공을 이루었지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울까요? 저는 개인이 행복해지는 문제를 경영학적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소하시죠? 경영학은 기업을 운영하는 철학인데 개인의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자, 경영학과 개인의 행복은 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족이란 단어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만족을 통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늘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생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껴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영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업들이 만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을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다시 재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우선 만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체가 하는 노력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무한정의 노력은 아니며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지요. 만족이란 쉽게 정의를 내리면 고객이 기대하는 바라는 목표에 기업의 노력을 통해서 그 목표하는 정도를 충족시켜주는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객이 나는 100% 정도 만족을 할 거야 했을 때 기업이 100%에 가깝게 만족을 시켜주면 고객은 행복을 느낄 것이고 반면에 70이나 80, 견조하게 낮은 수준이라면 고객은 불만족을 느끼겠죠. 자, 이 경영 원리는 개인의 행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목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망을 충족하는 것, 어느 정도 충족하느냐, 이런 그 성과 지표에 따라서 행복감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은 영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나는 미국 사람처럼 유창하게 영어를 할 거야. 그래야지 행복해.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집에 서 그냥 소일거리를 찾아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국내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재벌이 될 거야. 그러면 행복할 거야. 자, 이 사람들의 목표는 어떨까요? 달성이 매우 불가능한 목표죠. 자, 그래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 현재의 현실을 바로 인정하고 현실에 적합한 행복의 목표 수준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과장된 목표, 그리고 달성되기 힘든 목표를 설정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는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는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복권을 살때 생각을 해봅시다. 복권의 당첨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1,000만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낮은 당첨 확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는 나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남들은 실패해도 나는 복권에 당첨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제가 사는 동네에 보시면, 1층에 늘 망해 나가는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슈퍼가 망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아주 커다란 대기업의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슈퍼가 계속 망해 나가고 있죠. 근데 재미난 것은 한번 망했으면 그 자리에 다시 슈퍼가 들어와야 되지 않는데 매번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주인으로 슈퍼가 개설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주인도 다른 사람은 망하지만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자기 중심적인 편향이죠. 남들이 망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슈퍼를 열면 나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만이 특별하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세울 때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남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의 목표도 같이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인간의 욕심은 행복의 목표를 낮추고 싶진 않죠. 목표를 높이더라도 더 많은 행복을 얻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여건보다 더 높은 행복의 목표를 여러분이 수립한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꿔쓰기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보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되고요. 보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즉, 행복은 내가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기대 수준,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나의 노력이 결합되었을 때 원하는 수준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지 더 나은 미래이나 더 나은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결국은 자신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가치, 그리고 내 스스로 물어봤을 때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나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가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는 무엇일까요? 가치는 누군가 타인에게 나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타인이 더큰 감정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볼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을 만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너는 참 도움이 되는 친구야.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너 같은 인간을 내가 왜 만났을까? 이런 후회를 들으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 전자, 너는 도움이 된다는 친구를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즉, 가치를 높인다는 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뛰어난 방법은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나만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기반으로 더욱 주변에 공감될 수 있는 일, 그리고 주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겁니다. 유사한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일본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일본에, 자, 이로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자, 이로돌이라는 회사는 어디서 탄생했냐면, 일본은 굉장히 한국보다 기후가 전반적으로 따뜻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일본의 남쪽 섬 지역으로 가면 제주도 같이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 많고요. 감귤 농사를 많이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1년도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평소 제주도보다 훨씬 따뜻한 지역인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감귤나무가 모두 얼어 죽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벼농사 같은 경우는 매년 벼를 심으면 나죠. 근데 감귤 농사는 나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자, 다 말라 죽었으면 그 나무를 파내고 다시 심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농촌에는 젊은이가 없습니다. 특히 1981년 한파가 왔을 때 대부분의 일본 농촌에는 60살, 70살이 넘은 노인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나무를 10년 후에 키운 다음에 다시 감귤을 딸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불행히도 많은 노인들은 이 위기에 극복을 하지 못하고 신세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신세 한탄을 할때 그냥 맹물 먹고 안 하죠. 소주나 막걸리나 이런 술들을 먹으면서 우리 농사도 다 끝났고 이제 우리 마을은 이제 끝장이 났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불평불만을 하면서 계속 술을 먹었죠. 그 농촌 마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에는 살기 좋고 화목하던 농촌 마을이 이제 툭하면 주민들끼리 싸움이 나고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피폐한 농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마을 출신의 젊은 공무원이 다시 이 마을의 공무원으로서 임지를 바꿔서 부임하게 됩니다. 토오지라는 공무원이었는데 이 공무원들은 자기 마을이 망가진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겠죠. 그래서 야, 우리 마을이 제주도보다 아름다운 이런 멋진 마을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을 가능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을을 둘러봐도 감나무가 다 얼어 죽은 마을에 돈벌이가 될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발에 채이는 수없이 많은 낙엽,
쓰레기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토호지는 무릎을 탁 쳤죠. 아, 됐다. 이거면 우리 마을을 살릴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살렸을까요? 자, 이 토호지라는 공무원이 동경에서 근무할 때 수없이 많은 긴자 지역에 고급 일식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식집에 가보면 보통 우리가 데코레이션이라고 하죠. 생선회나 초밥을 올리기 전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접시 위에 커다란 나뭇잎을 장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동경의 인류 요리사들은 이 나뭇잎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동경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호지라는 공무원은 마을 주민과 같이 협심해서 이로돌이라는 작은 마을 기업을 차립니다. 이 기업은 산과 들로 노인들을 보내서 노인들이 동경의 요리사가 쓸 만한 좋은 나뭇잎을 구해오고요. 그 나뭇잎을 잘 포장해서 동경에 보내는 사업 모델을 개발했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매출을 보면 나뭇잎만 팔아서 연간 매출이 50억 원이 넘는 굉장히 부유한 마을로 다시 탄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꼭 내가 거창하게 행정고시를 보거나 혹은 꼭 거창하게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죠.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 그리고 제조업으로 대변되는 3차 산업 같은 경우는 근면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한 시간 더 공장에서 일하고, 남들보다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씨를 뿌리면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소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ICT 혁명이 지배하는 4차 산업에 와서는 그런 노동력에 기반한 근면함은 필요가 없고요. 아이디어, 그리고 남과 다르게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단순히 나뭇잎 쓰레기였지만 이 쓰레기가 귀중한 상품으로 변모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혹은 자신이 무시하고 있던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시 정의하고 그리고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냐. 자, 여러분,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부지런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양함, 그리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애플의 대표적인 CEO, 이미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가 공학도가 아니었다는 건 아시죠? 인문학도였으며, 그나마 대학도 중간에 자퇴를 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문학도이며, 대학 중퇴생이 어떻게 세계적인 대기업을 일구고, 경영 혁신의 아이콘으로 거듭났을까? 그것은 스티브 잡스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그만두고 그 다음 행선지로 미국이 아니라 인도를 택했습니다. 인도를 간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죠. 가서 요가와 명상을 배워보겠다. 아마 주변에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스티브 잡스가 제 자식이었다면 저는 말렸을 것 같아요. 야, 넌그 좋은 대학을 놔두고 왜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가니? 넌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죠. 그런 스티브 잡스의 노력은 결국은 다양한 생각, 디자인에 대한 어떤 고집, 그리고 단순함에 대한 신봉, 이런 가치들을 머리에 심어 주었고, 오늘날 애플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철학의 모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 바뀌는 시대에서 여러분도 앞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행복에 대한 기대 수준을 자기의 노력과 그리고 자기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성에 차지 않는다면 목표는 높게 가지셔도 됩니다. 대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새로운 시각, 다양한 경험, 때로는 남들과 다른 길로 가는 고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마 조금 더 빨리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